자, 오늘도 찌르러 왔습니다. 오늘은 대낚으로 한번 낚시를 할 건데 예전에 잠깐 했었는데 다시 한번 요즘에 대낚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근데 안 만진 지 하도 오래돼서 손에 익숙치가 않을 거예요. 자, 여기 한 마리를 발견했는데 나온 거 한번 꼬셔볼게요. 오, 물었어요, 물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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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었어요, 물었어요. 오, 오, 오시, 오, 오,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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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이네요. 사이즈는 한 200, 한 100, 한 7, 80, 200. 하여튼 뭐 사이즈는 의미는 없고 방생할 거라. 아, 오랜만에 또 대낙으로 하나 낚았습니다. 아, 이쁘네요, 이뻐. 자, 자, 방생하겠습니다. 오, 힘이 세요. 찌꺼내도 힘이 세요. 자, 잘 가. 입질을 받았고요. 또 한번 있나 살짝 확인해 볼게요. 다시. 아, 나도 오랜만에 하니까 다시 재탕 연금을 본 것 같아요. 다시. 제 같네요. 한 150g. 제 같네요. 아니, 꺼. 자, 잘 가. 잘 가. 들어가 버렸어요. 들어가. 자, 좀 전에 두 마리를 잡았는데 지금 준대물급 입질을 또 받았어요. 그런데 제가 오랜만에 대낙을 하다 보니까 저도 좀 실수를 할까봐 여기 제야의 고수 형님이 출동을 했습니다. 자, 자, 사이즈는 좀 커 보이던가요? 한 400g. 한 3,400g 정도? 자, 들어갑니다. 아, 지금 이 가뭄에 300g만 해도 보기 만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. 근데 저희는 최근에 그래도 준대물급 대물 또 많이 만났죠. 오, 와, 강력해요, 강력해. 입질이 와, 아작을 내놨어요, 아작을. 형님, 낚싯대를 지금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? 아니, 바늘이 크기 때문에. 아, 못 따먹어요? 아니, 이제 크면은 걸림이 좀 덜하니까. 아, 자, 일단 낚싯대를 체인지를 했는데 그 낚싯대마다 다 바늘 모양이 제가 봤을 땐 다 틀리더라고요. 다 그 용도가 다 틀린가 봐요. 이제 바늘 실험도 하고. 예. 어쩌면 한 방에 걸 수 있는 그런 바늘을 찾기 위해서. 아, 바늘이 좀. 바늘은 그러면 직접 제작을 하는 거죠? 그렇지. 아,
나한테 맞게, 나한테 편하게. 자, 바늘을 바꿔서 넣고 있습니다. 자, 과연. 오, 또 따먹었어요. 방금 봤는데 낚싯대가 한 바퀴 반 정도 돌았어요. 이게 물고 들어가면서 돌아버리니까 짱어들이 걸 데가 없으면 돌아버리거든요. 제가 방금 또 돌았어요. 다시 도전. 그렇소. 오, 그렇소. 오. 잠깐만. 오. 알았어요 지금. 아, 걸어왔거든요 상태. 네, 아 그래요. 오우 사이즈. 누란 거 봐. 배 우와 크다. 400g이니까 잠깐만. 우와 사이즈가 꼬리 크네. 안돼 400g짜리인데 어차피 방생 하려고 하셨죠? 아 그렇죠. 저번에 먹방 했잖아. 아 그죠. 1년에 한번 먹방 하면 되죠 뭐.